신의 경제사 특강 시즌 4 신과 극복 시리즈 18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17번째 시간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 아주 뭐 심플하게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 예를 들어 주셨던 그 연환계 배를 이어서 붙였을 때 출렁거리지 않고 너무나 안정적이라 좋았지만 불화살에 다 같이 타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그 비유로 거의 뭐 다 이해가 됐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바로 전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가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의 네. 경쟁력이 미국에 비해서 떨어졌다. 네. 근데 유럽도 뭐 사실 굉장히 경쟁력 강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떤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유로화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로존이 공고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2002년도 당시에 한국의 모습하고 유럽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위상. 네,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이 좀 이제 그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연기금들 유동성이 많은데 이런 자금들은 AAA 하는 국채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AAA 하는 국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그 파생 상품을 만든 CDO 이런 건 다 날아갔고요. 다 사라졌고 유럽 재정 위기를 한번 쓱 유럽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이런 국채들의 이런 AAA 하는 그런 아름다운 채권들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로까지 자금이 들어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이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이탈리아하고 어디가 더 잘 살까? 이제 이런 이탈리아? 거죠. 이탈리아하고 한국. 예. 이탈리아가 좀 더 잘 살겠죠. 그런가요? 조금만 더 잘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좀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이탈리아가 압도적인가요? 옛날하고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탈리아가 G8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삐까빡까하거나 저기 그 배탄 나라 뭐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뭐 나라 비하하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스페인과 한국. 그건 진짜 애매하시죠. 근데 어쨌든 한국이죠. 포르투갈과 한국. 한국이죠. 한국이죠. 포르투갈 호나우도. 걔들 내가 네. 얘기했잖아. 우리 네. 축구 다진 나라들 아니야. 네. 옛날에 한번 다 털렸던. 포르투갈, 네. 스페인. 네. 아, 우리한테 다 졌다고요? 2002년 때. 우리가 진 적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아, 2002년 때 그 게임에서. 다음으로 드려버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미국도 이겼어요. 피그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날씨 좋은 나라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럴수록 못 삽니다, 근데. 네. 이태리만 해도 네. 나폴리 가봐. 날씨 얼마나 좋아. 괜찮습니다. 정말 못 삽니다. 날씨가 좋으면 1인당 국민소득에서 15,000불 정도 양보해 주실 수 있어요. 밀라노, 토리노 이런 데 가면 잘 살죠. 네, 그렇죠. 날씨 아주 개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네. 게?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갖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의 어떤 국가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까 연한계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조군의 그 선단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털린 다음에 그러니까 조조군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겠죠. 80만 네, 네. 대군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조군이 그 다음에 재건하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연안계로 한번 유로존 전체가 휘청휘청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유로존이 휘청휘청할 때 어떻게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금융위기 당시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 이걸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미국은 이제 버냉키 의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건 제일 이제 일본에 대한 석학입니다. 사실은 대공황을 연구했던 네. 사람이고 일본 불경기 네, 그렇죠. 전문가.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해서 망가져 왔는지를 갖다 제대로 본 거죠.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을 구원하지 않고 뻘짓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일본의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빠르게 금리를 낮추면서 이제 버텨준 게 아니라 그냥 죽어 하면서 그냥 놔뒀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은 섣부른 출구 전략을 해서 완전히 게임을 끝내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고 왔던 거죠. 그래서 버냉키 회장은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를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엔 떨어지려는 자산 가격을 밑에서부터 받쳐버리죠. 그런 다음에 바로 탈프라는 시스템이 나와요. 탈프라는 솔루션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7천억 달러 정도 자금을 통과시켜서 이 재정 자금을 은행에 자본으로 주입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은행이 죽는 거, 심장이 멈추는 걸 막아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양적 완화를 1, 2, 3차에 걸쳐가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한 게 언제냐면은 2015년도 12월에 인상을 해요.
15년도 12월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13년도 5월에 미리 예고를 해줘요. 2년쯤 있다 금리 인상할게요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금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네. 중간중간 양쪽 하나를 세 차례에 걸쳐서 뿜어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해도 2015년도 12월에 한번 하고 2016년도 12월에 두 번째 금리 인상을 해요. 굉장히 시간텀을 많이 주고 굉장히 완화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상 QE라는 걸로 대응을 했는데 이 시비는 조금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 분데스방크의 전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질 않고요. 독일이라든지 ECB가 썼던 정책은 오스테리티라고 해가지고 긴축정책을 씁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세요. 네. 유럽 중앙은행인데 왜 독일이 그렇게 혼자 반장 노릇을 해요? 가장 힘이 세고요. 가장 이제 그 경제력이 가장 강하다 보니까 내 납부하는 그 납부금이라고 제가 그 분담금. 분담금. 예. 그게 제일 커요. 그리고 예. 거기도 지분 대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결국엔 경제력도 가장 크고 통화량도 가장 컸기 때문에 독일이란 나라가 예. 결국엔 독일이란 나라가 가장 힘을 많이 갖고 있죠, 입김이. 그래도 독일 예.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해관계가 거의 비슷할 텐데.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견제하는 세력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다만 유럽이 뭐 사실 독일만 독일을 싫어한다면 16개 국가 이렇게 뭐 자유 통합돼 있는 게 아니라 다 사실은 콩가루 문제 그런 구조죠. 예, 저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ECB도 그렇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2010년도 5월에 그리스 위기가 터진 다음에 잠시 이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거든요. 구제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을 한 다음에 소강 상태로 접어드니까. 금리를 인상했어요. 2010년도 하반기. 22가? 예, 22가 금리를 인상해요. 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경기 조금 살아난다 하니까 그냥 바로 금리를 인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22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물가가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일본 경기, 일본이 90년대 버블이 무너진 다음에 네. 2000년도까지 계속해서 그냥 휘저어졌거든요. 네. 그냥 계속 누워있다가 2000년도 8월인가 조금 이제 그때 IT 버블하고 좀 맞물려가지고 조금 경기가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경기가 좀 올라오려고 눈을 누워있던 애가 눈을 뜨고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올려버려. 인플레이션 안 되면 때려버린 거죠. 금리를 0.5%를 한 방에 올려요. 그 다음에 완전 누웠죠. 그래서 쭉 그냥 푹 퍼져가지고 20년을 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섣부른 출구 전략인데 사실상 22도 그래서 2010년도 하반기 출구 전략을 써요. 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22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허리띠를 졸라매니까 성장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이 안 나오니까 그리스는 계속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그럼 국채금리가 뛰겠죠. 그럼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국채금리가 뛰니까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습니까? 그때 유명했던 게 뭐냐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7% 넘어가면 끝났어요. 이 얘기거든요. 이런 말이 돌았었어요. 혹시 그 72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죠? 72의 법칙이 뭐냐면 네. 그 72를 제 금리로 나누면 그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 제 돈에 더블이 되려면 몇 년 걸리냐 그 돈이 나와요. 그 기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72년 72를 갖다가 7%라고 생각해 7년이잖아요. 7%잖아요. 그러면 이거 72를 7로 나누면 1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빌린 돈이 더블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국채금리가 7%를 때린다는 얘기는 10년 후에 더블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자로만 더블 된다는 얘기예요. 돈 무서워서 못 빌린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막 그리스 국채금리 막 뛰어오르고 이탈리아 국채금리 막 뛰어오르고 다 망조라는 얘기를 막 했었던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2도 처음에는 그렇게 긴축을 하면서 버티려고 하다가 허리띠를 졸라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버티다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리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유로존 자체가 균열이 생기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22가 결국에는 칼을 빼든 게 양적 완화라는 칼을 빼들어요. 네. 그게 이제 LTRO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네, 네. 양적 완화라는 칼을 빼들어서 그게 15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에 한번 휘저어 놓은 다음에 실제로 양적 완화로 진입을 할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일본 버블 붕괴된 다음에 실제로 일본에 대한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통화정책이 들어간 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말씀 드린 적 있죠. 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에는 긴축으로 갔었을 때 버블이 붕괴될 때 긴축으로 가는 게 맞냐 부채 위기가 생겼을 때 빚을 갚는 쪽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은 양적 완화 같은 아주 극단적인 통화 완화로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버냉키가 이겼다라는 거죠. 버냉키가 말한 게 뭐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만약에 급박한 부채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네. 시장에 기대하는 것 이상의 통화 자극책을 써줘야 된다. 경기 부양책을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양적 완화가 됐었던 거고. 그러면 네. 부채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막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가 그동안의 이론이었는데 일반적인 상식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부채를 부채로 계속해서 막아가니까 계속 부채가 쌓이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가 이제 맞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당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어떤 되더라. 그런 탐욕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채라는 바벨탑을 언제까지 쌓아갈 수 있겠니? 그러면 이 위까지 올라왔을 때 야 1% 금리도 무섭잖아.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1% 금리도 부담스러울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로예요. 라고 하면서 더 올리죠. 그다음에 야 이제 제로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마이너스예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안 되면은 야 이거 안 되잖아. 그럼 재정을 털면 되죠라고 하는데 야 재정이 다 적자야. 재정이 안 되잖아. 아, MMT 같은 거 하면 돼요. MMT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네. 정부의 국채를 직접 사 주는 거예요. 잠깐 들어보시면 그 양적 완화는 유통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요.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사면 누구한테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채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A은행, B은행, C은행 이렇게 갖고 계시는 그 국채를 유통시장에서 제가 삽니다. 그 다음에 돈을 후욱 찍어 뿌려요. 은행 쪽으로 자금이 가죠. 네. 그럼 은행은 대출을 해주느냐? 절대 안 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바로 중앙은행 통화계정에다 올려놓죠. 지중계정에도 딱 박아버리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속상하죠. 아니 돈 뿌렸는데 왜 다시 나한테 돈을 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완화인데 돈이 안 돌아요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MMT라는 게 뭐냐면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삽니다. 재무부에 또 돈을 줘요.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그 순간 유통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싹 제가 사와요. 그다음에 재무부한테 총알을 주는 겁니다. 예. 그냥 재무부한테 돈 준 거네 중앙은행. 그렇죠. 찍어서. 예, 그렇죠. 그럼 재무부한테 돈을 주면 이 돈이 지금 실제로 재무부로 갔죠. 그럼 재무부가 과연 지중계정에 받겠는가? 그게 아니죠. 뭘 하죠? 재정 지출을 하면 되죠. 그렇겠죠. 재정이 모자란데요? 아, 발행시장에서 국채 사드릴게요. 내 돈을 주는 거죠. 이게 언제 이런 짓을 많이 했냐면 1930년대에 그 일본이 전비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재무상이 그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에 산 다음에 엔화를 장전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전비자금 충당을 해요. 그게 이제 다카하시 고레키오가 했었던 네. 아주 극단적인 양적 완화거든요. 그게 예. 예를 들면 정부가 한국은행 저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 찍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채권을 사서 돈을 주는 거랑 네. 그냥 정부가 알아서 그냥 돈 우리 100조 찍을게 이렇게 해서 찍는 거랑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줄 수는 없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도 안 했어요. 네, 네. 다만 15년도에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요. 1.5조 원 정도를 발행시장에서 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진행 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에. 나왔었죠. 예, 그거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저기 안심전환 대출하고 엮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이제 발행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다카하시 고레키오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본의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예, 아베노믹스의 사실은 이제 근원이 된 사람 중에 하나죠.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정프로가 질문한 것도 사실은 일리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중앙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사주면 네. 정부는 부채가 점점 숫자로는 늘어나지만 그렇겠죠. 예. 그 정프로가 얘기한 건 그냥 그것조차 하지 말고 돈 찍어서 네. 야 갖고 와 중앙은행 네. 조폐공사 저 네. 갖고 와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쓰면 네. 장부에도 안 찍히죠. 정부의 부채에도 네. 계산 안 하죠. 위법이란 얘기죠. 네. 위법. 어, 그렇긴 한데 네. 한국은행법 위반이고 그냥 뭐 동생이 술 장사하면 외상장부에다 형 이름 한번 쓰고 먹나 그냥 먹나 어차피 갚지도 않은 외상값 똑같은 거지 뭐. 장부를 쓰는 거죠. 그냥. 어, 그냥 장부만 네. 쓴다 뿐인데 네. 어느 날 그러다가 결국은 중앙은행이 정부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겠죠 나중에. 네, 그렇겠죠. 그 나중에 이렇게 부채가 쌓아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헤어컷 내지는 빡빡 그러니까 부채 탕감 하겠죠 마지막에는. 네, 그럼 이제 난리가 나겠지. 그럼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졌을 텐데 뭐 이게 말이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민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머징 국가들이 그런 짓을 해서 뭐 동화 같이 폭락하고 베트남에서 결국은 그렇게 중국에서도 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게 그냥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비가 예. 조금만 더 그냥 미국처럼 아예 그냥 돈을 찍은 거 버렸으면 더 낫을 가능성은 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시비가 미국처럼 그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로 써버렸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물론 가정이지만 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스테리티 긴축이라는 거하고 양적 완화라는 거하고 과연 무엇이 맞았냐라고 보면 실제로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해보면 지금 미국하고 유럽의 경제력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제가 돌아서요.
제일 먼저 돌아서 쭉쭉 밀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화의 위상 자체도 지금 박살이 나 있고, 근데 유로화 위상이 자체가 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도 유로존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버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은 사실상 중간에 과연 어떤 정책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스테리티 긴축하고 그 다음에 양적완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판을 갈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보면 결국에는 긴축하고 양적 완화 중에 뭐가 답이냐라는 걸 이제 보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가 조금이라도 위축될 것 같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것 같다면 깜짝 놀래가지고 양적 완화한다고 하고 금리 낮춰주고 별 난리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상 만약에 여기서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번 쓰러져가지고 제대로 쓰러지면 이거 이렇게 세우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든다. 그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남긴 게 이제 22의 어떤 그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2000 한 뭐 8년 전에는 유럽이랑 미국이랑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덜 차이 났었습니까? 지금은 진짜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성장 자체가 독보적이에요. 그 자체로 완전히 독보적이고 유럽은 내수 자체가 지금 완전히 위축이 돼 버렸고요. 네. 그러니까 수출로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화가 됐다라는 표현? 유럽이 예, 유럽도 이제 일본화가 됐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계속 양쪽 하나를 그렇게 많이 해도 유럽의 내수 경기가 살아나질 않잖아요. 이제 안 되는 거야. 예. 그게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으면서 칼을 한 방 맞으니까 이제 하면서 경제 체력 자체가 이제 주저앉아 버린 거죠. 네. 자, 그러면 유럽의 재정 위기를 조금 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서 시사하는 바를 한번 좀 짚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그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저는 사실 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네. 첫 번째는 유로존의 위상 자체가 떨어진 거.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이랑 뭐 이탈리아랑 뭐 이런 얘기 드렸지만은 유로존의 위상 자체가 떨어진 거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제 유로화라는 실험 자체는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리고 누구도 이제는 유로화가 달러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네. 예. 예, 첫 번, 이게 엔화하고 비슷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을 때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런 그러면 이런 삽질을 뭐 때문에 이런 삽질이라는가 딱 봤었을 때는 긴축과 통화 완화 둘 중에 무엇이 맞는가입니다. 다들 이제 통화 완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거 자산 버블을 만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네. 긴축을 하는 것하고 통화 완화를 하는 것하고 결국엔 정의롭게 따지면은 긴축이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로 갔었을 때 결국엔 본원적인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이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걸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 중앙은행이 한꺼번에 다 통화 완화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 15년, 16년, 17년, 18년 양적 완화라는 걸 그냥 무슨 그냥 시장만 흔들리면 그냥 양적 완화가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유로화가 달러에 도전하기 이제 어려워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이거 조금만 긴 관점에서 좀 보면은 달러 패권에 도전했었던 세력들은 되게 많았었어요. 실제로 언제 처음에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세력이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70년대 오펙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나오고 원유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 편 시작할 때 폴 볼커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달러 강세가 딱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바닥으로 꽂혀요. 40불하던 국제유가가 10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중동은 뭐 그냥 털려버린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오펙의 패권 자체가 그때 이미 끝나면서 페트로 달러라는 거는 사실상 달러에 도전할 세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 달러 패권에 도전한 세력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국제 통화가 될 수 있다. 일본이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깔끔하게 털렸죠. 90년대. 그래서 지금 사실 엔화는 사실 그냥 이 미국 달러화에 도전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통화 축에 속하잖아요. 물론 국제 통화지만 예. 예, 그렇게 돼 버렸죠. 세 번째 이제 사실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유로. 세력이 유로화죠. 그러다가 10년도에서 12년도 사이에 털려. 유럽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묘하게 그러네. 예, 깔끔하게 네? 털렸죠. 달러에다가 예. 대들기만 하면 그 박살나네. 위안화. 2000년대 초반에는 저기 이라크에서 후세인 대통령이 유로화로 원유 결제하자고 했다가 2차 골프전 맞은 거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예, 죽었죠. 죽었잖아. 가만 놔두질 않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유로존은 딱 출범을 하면서 대응을 한 거고 중국은 사실상 이제 도강양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강하니까 칼을 숨겨 막 항상 그런 말을 했다가 도강양회를 딱 이제
벗어내면서 이제 칼을 들고 중국몽 하면서 나갔던 게 2013년도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딱 두 가지를 선포한 게 이제 위안화 국제화를 선포하죠. 위안화 국제화가 된다라면 위안화가 기축통화처럼 돼버리면 그래서 위안화를 뭐 SDR에 편입한다든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면 중국이 내수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아까 내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가 국제통화가 되어야 그래야 부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를 내세웠고 두 번째는 1대1로라는 걸 얘기해요. 전 세계에다가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네, 네, 네. 위안화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줄게요. 3종 세트 참 실수했지. 네. 거기서 나섰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딱 칼 들고 나간 거죠. 한번 이제 4조 달러 외환 보유고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15년, 16년에 깔끔하게 털렸죠. 지금도 사실은 계속 털리고 있잖아요. 위안화 7위안 뚫리고 막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 패권에 도전했었던 세력들의 어떤 역사를 보면 페트로 달러, 엔화, 그다음에 저기 저 유로, 그다음에 위안까지 싹 털려버린 겁니다.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뭐 방송국에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그 경제 뉴스 브리핑 할 텐데 그게 2015년, 16년 그 연간인 것 같아. 그 위안화 국제화 얘기 나오고 한중 그 통화 수합 그 더 크기 키우고 뭐 그러면서 한중 그때 내 기억에 한중 간의 이 무역을 위안화와 뭐 이런 걸로 결제한다 뭐 이런 게 그러고 나서 사드가 들어왔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고 나서 사드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련주들 다 박살나고 막 그랬죠. 아, 난 지금 막 생각이 난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사드가 들어와서 우리하고 중국하고 그게 절연시켜 버린 거지. 네, 그렇죠. 아, 겁난다. 그러니까 뭐 사드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관계에 대한 반작용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달러 패권에 도전했던 세력들이 어떻게 이제 털려 나가는가.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위기의 역사가 처음이 일본 편이었잖아요. 페트로 달러를 끌고 오면서 일본 편이 시작이 됐고, 네. 그렇지. 그다음에 한국 편 말씀드리면서 아시아 통화가 털려 나갔던 거 말씀드렸고, 아시아도 네 마리의 용대는 셌어요, 꽤. 물론 미 달러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기 저 위안화 털린 거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유럽 털린 거, 유로화 털린 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달러화의 대체제가 없잖아요. 네. 그럼 달러는 더 강세로 가겠죠. 그럼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자산이 더 좋아질 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상 유럽이나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15년 이후에 15년도 9월 이후에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로 갑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 네. 그 통화의 어떤 값어치는요 공고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계속 사상 최고치 치는데. 나머지는 삐리리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니까 미국은 페드가 미국 보면서 금리 올리지 한국 보면서 금리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로 미국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처럼 활활 불타오르는 나라는 그 정도 금리 인상을 받아내지만 약한 성장에 나오는 이머징 국가들은 그 금리 인상에다 그냥 흔들리는 네.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떤 성장의 불균형이 이제 이후에 미국 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그림들이 좀 네네.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이제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예측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는 달러 패권이 쉽게 무너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다만 이제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한데 이 강세가 언제쯤 한번 꺾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누그러든다고 해야 되나요? 수그러든다. 고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이 달러는 일방적인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달러에 대해서 항상 미래를 프라이싱하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은.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를 프라이싱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프라이싱 하고 있겠죠. 더 위를. 더 멀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를 이 정도 실질 가치가 아니라 요 위의 가치를 프라이싱 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요 위를 프라이싱 할 땐 중국은 사실 죽었고 미국의 독주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이 만약 나와준다면 그럼 얘가 방향을 이렇게 꺾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여기까지가 있던 게 이렇게 꺾여 내릴 수는 있겠죠. 중국의 그러면, 성장이 살아나면 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이 살아나는 게 사실은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을 프라이싱하고 있었으면 크게 돌아설 수 있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실질 달러 강세 이렇게 중국의 성장 때문에 위안화 강세 나오면 실질 달러 강세 이렇게 살짝 꺾이면 그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성장을 회복하는 거랑
달러가 꺾이는 거랑은 어떤 연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죽을 것 같으면 위안화가 약세고 달러가 초강세를 보일 거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중국이 살아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중국의 성장이 위안화, 나오게 위안화 되면 강세. 예.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은 이머징 국가들도 강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룸이 생겨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라는 게 결국에 맏형이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안화 강세가 나오게 돼. 우리나라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이유가 위안화가 안 내려오잖아요. 같이 따라서. 그러니까 전 세계 같이 훅 주저앉아서 내려오면 되는데 엔화하고 위안화가 지금 위에서 7위안하고 109엔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만 1150원까지 내려왔다. 오, 뭐지? 한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예. 이쪽 그 프록시 통화들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끝나려면 같이 내려와야 됩니다. 달러 대비해서 같이 강세를 받아들여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오게 된다면 그런 그 환율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풀려 나오게 된다면 그게 이제 무역 전쟁이 완화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오 팀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달러가 독주고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예전에 엔화 뭐 파운드화 혹은 한 4, 5년 전에 위안화 같은 대체제가 없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가만 놔두면 달러 스트롱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네. 계속 틈만 나면 달러 저 금리 낮추러 하면서 달러가 너무 강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네. 계속 립서비스를 통해서 달러 강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네. 왜냐하면 그래야 미국 제조업체가 살고 미국 제조업 살아야 네. 자기 재선 되니까. 그러 보면 용이 주도한 거야, 그죠? 그 바쁜 중에. 예. 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바뀐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가 약세로 갔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미국 주식시장이 뛰잖아요. 미국 주식 살려고 돈이 더 들어와요 달러를 사면서.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하하면 달러가 더 강세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성장의 불균형이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달러 강세가 이게 쉽게 풀릴 부분 아니까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풀리면 다른 나라의 성장이 나와주면 달러 강세가 풀립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성장이 무역 전쟁으로 막아놓고 결국엔 무역 전쟁에서 수요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수요라는 걸 갖다가 요만큼 옛날에 이만큼 열어줬으면 이제 요만큼만 열어놓으면 이머징 국가들은 요거라도 같이 얻어먹으려고 서로 환율 전쟁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달러 강세가 풀리기가 쉽지가 그렇지. 않은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독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빅히트에서 얘기한 건데 전에는 이 그 좀 이중적인 구조였던 것 같아. 이 미국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구조가 네?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나왔고 들어가는 돈은 일부 신흥국의 연기금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김씨 이씨 다 해서 그냥 HTS로 계속 들어가는 네. 거야. 하루라도 먼저 가야 돼. 지금 어떻게 생각해보면 잘 보세요. 야, 저기는 진짜 그야말로 로마야, 로마. 로마 성문 아니야. 저기 뭐 하나 걸쳐놔야 돼.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뭐 강남사구나 마용성에 조그만 아파트대를 하나 사놔야지 내 다음 세대에 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심리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흥국의 자산가들은 야, 빨리 그 네. 이 로마 성문 안에 그 엠파이어 안에 저기 뭐 하나 걸쳐놔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이제 당장 뭐 거기서 집 살려면 뭐 복잡하니까 일단 저기 성장주 사놔. 애플 사놔. 마이크로소프트 사놔. 아마존 사놔. 이렇게 된 거지. 네. 개인 차원에서 네. 우리나라만 그러겠어. 인도 돈 있는 사람. 뭐 중국 돈 있는 대만. 그렇죠. 이런 데 다 그냥 네.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달러 약세가 안 되는 거지. 성장이 귀한시대라서요. 진짜 약간만 성장이 나와도 엄청난 프리미엄. 여기는 계속 트럼프에 의해서 저성장 국면을 만들어 네. 놨으니까. 네. 야, 무서운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아휴, 무서운 거야. 미국이 빨리 살아난 건 기축통화 덕분이겠죠?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를 풀 수가 있었던 거고요. 막 풀 수 있었던 거고. 예, 그러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환율 전쟁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미국이에요. 막 풀 수 있는 거는 네. 일본도 그렇고 유럽까지도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근데 얘들은 왜 안 살아나? 아니,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기축통화라서 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벤 버난키라는 사람이 네. 정말 전광석가처럼 그 플랜대로 움직여가지고 한 거지. 네. 그것도 뭐 일본처럼 닭플레이 몇 번 하고 그랬으면은 우왕좌왕하고 네. 뭐 네. 어? 그러니까 어차피 풀 돈이라도 기분 좋게 푸느냐 아니면 되게 찝찝하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진 거죠. 누운 다음에 그러니까 누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누운 다음에 풀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누워 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최초의 그리스 위기가 2010년도 5월에 나왔을 때 확 뿌렸으면 그러니까 브렉시트 같은 경우도 16년도 6월에 딱 터지자마자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잖아요. 막 전 세계가 딱 그 브렉시트 일어나는 데다 딱 바주카 포겨놓고 딱 터지니까 그냥 돈을 뿌리니까 그냥 V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좀 완화가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일단 내깔려서 몰라 내가 뭐 저기 그리스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되게 좀 삽을 뜨니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네, 이어지는 그런 의미에서 거죠. 보면은 중앙은행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 얘기는 뭔가 네.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좀 하려고 많이 늦었지만 그저 그냥 뭐 안 하는 거지 뭐 네, 그저 가만히 있는. 물론 이제 뭐 기축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네. 통화국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너무 소극적인. 이게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이 옳다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이제 판정승이 난 케이스가 이제 지금 미국과 네네. 유럽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많이 배웠다. 네. 많이 배웠어. 이게 개인 단으로 생각하면 좀 안 되겠네. 국가 경제라는 거는. 개인 단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애가 가출을 하면 귓방맹이를 네. 날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야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와서 술 한잔 할래 이래야 되는 거냐. 그건 귓방맹이를 날리고 나서 술을 사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술 먹다가 귓방맹이 날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바로 그냥 술을 먹여야 된다 이거 이 얘기죠 결국은 그게 그렇잖아 그치? 아니지 마 개인이 지 많이 있는데 카드론 계속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답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개인단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차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 오은행 팀장님이 무려 18시간에 회에 걸쳐서 네, 18회에 걸쳐서 아, 신과 극복 시리즈 최장수 여튼 단일 시즌으로는 최장수 시리즈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야, 회송처럼 여름에 나타난 우리 오건영. 네. 아, 제대로 5%다. 우리 어떻게 위기 시리즈 한번 쌈박에 한번 갈무리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 예, 정리만 네. 이번엔 진짜 간단히 네. 정리해가지고 끝내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일본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이 했었던 삽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던 게 키예요. 왜 네. 일본이 누웠는가.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삽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버블을 방조했다. 그 다음에 버블이 났었을 때 한꺼번에 금리를 올려서 빵 하고 터뜨렸다. 떨어질 때 막아주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뻘짓했다. 그 다음에 섣부르게 출구 전략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련의 이슈들, 일본의 위기를 부른 이슈들을 우리들은 이제 역사를 통해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버냉키 위장이 똑같은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똑같이 그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반대 매뉴얼로 움직인 거죠. 신속하게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그게 이제 하나의 중앙은행의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거는 일본이 저렇게 망했으니까 전 세계가 저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조금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망한 걸 보고 그게 우리한테는 하나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배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이제 외환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위기 전후에 어떻게 투자가 실종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환위기를 맞게 됐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를 보려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보려면 외환위기라는 어떤 하나의 큰 단절점 금융위기라는 두 개의 단절점 요거를 보면서 이제 네. 지금의 시장을 읽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은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자신의 과거를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제 중국의 위기를 보면은 결국엔 중국몽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불가능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네, 네, 네.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걸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삼위일체하고 위안화에 대한 위기가 결국엔 무역전쟁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고 왜 무역전쟁이 쉽게 풀리지 않는지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공조의 필요성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그걸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말씀드릴 때는 글로벌 불균형과 이로 인한 버블 붕괴가 얼마나 큰 상흔을 남겼으며 그 상흔이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긴 형태의 디플레이션의 늪을
만들어냈다라는 말씀드렸죠. 돈을 암만 찍어도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굉장히 큰 디플레이션의 늪을 만들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럽 재정 위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네. 긴축하고 완화하고 무엇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판정승이 긴축 쪽에, 긴축이 아니라 완화 쪽에 판정승이 나게 된 거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문제가 생길 땐. 근데 그게 결국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유동성 버블하고도 많이 만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 시리즈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꼭 좀 이렇게 공감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네. 이게 지금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지금의 모습들이 사실은 이런 위기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온 것이고 네. 이런 배움들이 한 쌓여가지고 지금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의 금융시장도 움직이고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려면 미래 보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잘 못 보지만 예, 과거를 좀 잘 아는 게 네, 네.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지금 쭉 한번 제가 리스트를 보니까 말이죠. 처음 등장하신 게 8월 10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1월 20일이 거의 됐으니까요. 와, 정말 한 넉 달째 우리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한 계절 이상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요. 다시 못 뵐 걸 생각하니 너무 슬퍼지는데. 그냥 곧 위기가 올 거야. 네. 그래서 오건영 팀장 또 못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 슬퍼하긴 일러요. 어? 네. 네.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건영 팀장이 그래서 용단을 내렸지. 1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수요일부터 매주 매주 아침 아침 매주 아침 매주 수요일 아침에 네. 한 주도 빠짐없이 예. 한 주간에 국제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스토리를 오건영 팀장이 직접 아침에 나와서 네. 아, 저녁에 오세요. 아, 예. 퇴근길 고정입니다. 고정. 네. 금방 잘릴 것 같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수요일 매주 수요일 매주 아침에는 오건영 팀장의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까? 2020년 하반기에 네. 버블과 위기의 40년이라는 책을 페이지 2 북스에서 내기로 오늘 딱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아, 내년 연말 걸 벌써 내년 하반기. 아유, 상반기에 써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야, 오건영 팀장님. 아, 출판사 챙기랴, 방송 챙기랴. 어떻게 저 우리 팀장님은 우리 신과 함께 나오고 한 석 달 뭐 네 달째가 되는데 네. 저희 신과 함께 출연하시고 부장으로 승진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인생이 많이 바뀌셨네요. 아, 예. 그러니까 승진은 아니지만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불편하죠? 아, 예, 전혀요. 아. 그럼 이제 네, 좀 알아보면 불편해.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이후에 여기 유튜브에서 초대받아 저기서 또 와인 파티 해가지고 뭐 채권 전문가들하고 둘이서 뭐 해 또 뭐 파리로 나가 뭐 글로벌 모니터 나가 야 근데 그러실만한 충분한 그럼 네, 아, 4월 총선에 비례대표로는 안 나가야 된다 테스트 써야 돼요 야 근데 난 참 보람이 있어 왜냐면 아 사실 우리 오건영 팀장이 책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주커버그한테 내가 엄청 감사하지. 그치? 아, 페북을 통해서 만나셨습니까? 그럼.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저자야. 그래서 딱 저걸 해보니까 야, 이건 되겠다. 야, 근데 이 오건영 팀장 때문에 솔직히 이게 금융위기 뭐 무슨 위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고 그게 어떻게 개별 각각으로 위기가 위기를 어떻게 잉태하고 또 누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고 나니까 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은 이렇게 감이 살 감이 안해 저는 하여튼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제 기억에는 IMF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아주 단편적으로 알았는데 이 아시아의 어떤 위기가 있었고 그 앞에는 또 중국의 폭력적인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네. 12월 첫째, 1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네.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만나 주심을 다시 한번 경배하면서 경배 그 영광 우리 신한 금융그룹에 돌리겠습니다. 오건영 팀장이란 용어는 오늘까지만입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5%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또 오랜 회차 저희와 함께 신과 극복 시리즈
신의 경제에서 특강 시즌 4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